남평호. 1961년 전라남도 고흥에서 태어났다. 광주 사례지요고와 전남대학교를 졸업했다. 청년 시절에 사회과학 출판과 천주교 사회운동을 하였으며 지금도 우리신앙연구소 이사로 활동 중이다. 남평호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국정 경험을 시작했다. 또한 강릉 영동대학교 총장 직무대행을 통해서 교육과 행정 경험을 키웠다. 문재인 정권 출범 직후 이낙연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으로 임명되어 정권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고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대위 ESG 실천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아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누구보다도 바쁜 일정을 보냈다. 이제 남평호는 강서 주민 앞에서 ESG 공동체라는 남다른 선택을 하고자 한다. ESG는 진영의 논리나 어느 정파의 이념이 아니다. 교육이 정치에 예속되고 오염되면 그 국가의 미래가 없듯이 ESG 또한 어느 정파의 통치 도구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남평호의 ESG 공동체는 정치 시스템을 보다 민주적으로 개혁하는 것을 목표로 가진다. 또한 경제 시스템 역시 기후위기나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회계제도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익숙한 문화와 생활에서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개조가 필요하다. 그래서 ESG 공동체는 국민과 시민사회의 시대적 소명이고 철학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남평호는 생활 ESG, ESG 국가경영원장과 한국사회적기업중앙의 ESG 위원장을 맡아 책임있는 ESG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공동체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강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부위원장과 강서양천환경운동연합정책위원을 맡아 강서구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구상을 모색하고 있다. 정치가 위기인 시대이다.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파괴되어가는 공동체 속에서 진실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위기를 건너갈 담대한 ESG 공동체로의 전환을 이끌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여기 그가 있다. 남평호가 있다. 홀로 빛나는 큰 별이 아니라 작은 별들이 모여 더 큰 별로 함께 빛나는 세상을 꿈꾸는 바로 이 자리에서 남평호의 남다른 선택을 주목하자. 그가 이끄는 담대한 공동체의 꿈을 다 같이 꾸어보자. 위기를 건너갈 담대한 공동체의 꿈을.